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박찬수입니다. 아미피디아, 아미 유나이티드 인 서울에 오신 아미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 보고 계시죠? 아, 전 세계 아미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해주신 아미피디아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네, 저도 아미피디아에 들어가서 아미분들이 기록해주신 기억들을 보곤 했는데, 와, 잊고 지냈던 순간들을 다 기억해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한테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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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미피디아가 채워지는 과정 함께 지켜보며 저도 다시 한번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미피디아를 완성해가는 모습 정말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퍼즐도 찾고, 네, 퀴즈도 풀고 기록도 남기면서 우리 아미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하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2080개나 되는 퍼즐이 온라인 거리에, 와, 심지어 야쿠르트 카트에도 있는데. 아, 신기해. 카트. 아, 제가 그 카트 것 때문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정말 아미들 못하는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80일이나 되는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기록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다들 박수! 아, 그래서 정말 그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하신 아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게나마 미약하게나마 보답을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하. 준비! 예. 와우! 와우! 자, 그럼 지금부터 아미피디아 아미 유나이티드 인 서울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예. Get it! Let's go! Go! 야! 야! 아, 아미 여러분들은 저희의 히스토리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저희의 히스토리 영상을 보는 뜻깊은 시간을 와우.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 좋네요. 아, 이거 볼 수 있으려나? 아, 어떤 과거 채널지? 최대한 과거 영상을 피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네, 히스토리. 지민이. 아, 사실 지민이 뿐만이 아니에요. 전사 시절인데. 아, 일단 한번 보시죠, 한번. 네, 아, 뭐, 과거가 뭐 두렵긴 한데. 네, 아, 저 상당히 두렵거든요. 그냥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엔서, 가사, 명언, 명석한 사람을 봤나? 네. 내 실수로 생긴 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리입니다. 아, 좋아. 내 실수로 생긴 내 과거까지. 아, 그 별자리만 모두 당신의 별자리입니다. 그 별자리만 지우고 싶은 게. 별자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죠. 보시죠. 자. 어, 이거 뭐야? 뭔가 두려운데 벌써 두려운데. 아! 아! 예! 아! 예! 왜 저한테 이렇게? 네. 다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나 지민이 무난했어. 나한테 무난했어. 다 사장님한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진짜 웃기다. 야, 아니 왜 처음부터 보이세요 이걸? 어휴. 와. 와. 어, 쇼케이스, 쇼케이스, 쇼케이스. 와. 와, 팩이 넘쳐요. 어, 팩이 봐. 어, 아, 저 기억하세요. 저 엄청 자기한테 편지 쓰고 울었잖아요. 그렇죠, 울었죠. 아, 왜 이렇게 신났어? 신인상이었네요. 상 받아서. 신인상 받아가지고. 저희가 머리가 많이 젖었는데요? 1기 멤버들은 패기가 넘쳤네요. 지금도 제일 힘듭니다. 어, 제 머리 잘랐는데. 어, 저걸 저렇게 던졌어요. 아~ 어, 멋있어, 멋있어. 야. 아, 총 쏘는 거. 아, 2기 멤버죠. 아, 이제부터는, 예, 멤버 2기 멤버들은 약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좀 멀쩡해집니다. 아, 지민이, 아, 울죠? 저도 울었죠? 아, 런. 아, 저 한갑. 아, 야, 이제 하루 종일 뛰었다, 하루 종일. 살이 잘 빠졌어요, 지금. 어찌? 어찌? 열심히 해야지. 상인한테 제일 춤 좀 빼달라는 사람. 야, 뭔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갑자기. 야, 세련되졌다. 갑자기 뭔가 자본의 힘이 들어가죠? 아, 이제 대상. 아, 첫 대상. 아, 아, 저런 걸 왜? 아우, 저렇게 팬이 넘쳤단 말이야. 아, 네, 3기 멤버 나왔네요.
드디어 우리가 환영하고 싶은 상징 이제는 미국으로 가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월드스타의 이제 네.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제는 상징이었는데 광고탄! 아, 이 차 기억나죠? 아 시계 그냥 찬란하다 소름 돋는다 진짜 아. 와우 윙스! 정국 지미 브이 아미 제호 오 왜 호비 형 리액션이 좋아 이제 우리 저거를 위해 몇 시간을 고생했다 와. 와 마마 아 페이크러브 나왔죠 한대훈은 상 받은 곡 맞습니다 I'm is not there. 와. 사실상 1기 멤버 시절 말고는 야, 언젠가 싶다. 막 부끄러운 건 없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진짜 언젠가 싶다. 그니까. 어. 아. 어, 이거 멜론. 아, 이거 진짜 멋있었어. 인기상 처음 받았죠? 이게 바로 감동 코드인가요? 사실 저는 이틀 전에 이 영상을 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나 이때 내가 제일 많이 울었을 거야.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났구만. 그러게. 야, 싱어는 진짜 와. 좋은 감동 코드였어요. 그렇죠. 야 방탄소년단의 히스토리. 자 저는 아까 그걸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팀의 그 팬덤명 그 최종 후보 기억나십니까? 아미와 방울이었거든요. 방울이 만약에 방울이었다면 어 the 방울 out there 이러면서 방울. 세상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 방울. 방울 이러면서 아니 아미가 네. 더 좋아 아미가 아미 진짜 맞아. 잘 만든 거 같아 형님 또 방울로 됐겠네 방울 PD야 아, 그러게 네. 이거 할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네. 이거 있겠네 그렇지 네. 방울 아미가 야. 짱이야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 쓱 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잖아요 일단 네. 일단 신기하다는 생각이 팍 들고요 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이 순간에 뭔가 이런 뭐 즐기고 있거나 뭐 내가 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아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되게 이 순간이 뭔가 현실 같지 않은 느낌? 아, 있죠, 있죠. 아, 지금 현실 같지 모르셨어요? 않은? 네. 현실이 아닙니다. 이제 곧 깨어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형, 눈 뜨면 다시 15살 전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는데 저희가 되게 많은 걸 했구나 네. 싶었어요. 네. 저희 앨범도 많이 했고 뭐 콘서트 의상 바뀐 것도 많이 봤고 되게 많은 걸 많은 것 같더라. 잘 컸구나. 잘 컸지. 과거는 왜 그랬니? 용 됐구나지 잘 컸구나가 아니라. 지민이 항상 화가 좀 많았던 것 같아, 영상 보니까. 아, 나 지민이 그 처음 등장할 때가 일기 지민이는 화가 되게 많았어. 야, 뭐야. 야, 너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붙었어. 지민이 왜 그랬니? 뭔가 얼굴에 화가 많고 울음이 많았어요. 무슨 넘어갑시다. 도끼가 많았던 걸로. 저런 이제 시절이 있었기에 또 오늘날 저희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도 보고 했으니까 아미피디아, 아미 유나이티드인 서울에 오신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그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어떤 겁니까? RFC 그 선물은 바로 저희가 제가 지금 잠깐 보고 약간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약간 당황해서 제가 지금 말을 멈췄는데 아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이 선물은 바로 이걸 하나요? 어떤 겁니까? 저희의 데뷔 타이틀인 노멀 드림을 다시 노멀 드림? 그냥 노멀 드림이 아니라 그러던데 그렇죠 여러분 데뷔 때만큼의 감정은 아니지만 뭔가 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Let's get it! 노멀 드림 네 꿈은 뭐니?
지나처럼 생각하고 있어 생각 까먹게 까먹고 맞춘 어린 시절 내 학은 걱정만 머리라도 갈 거니까 알았어 엄마 지금 독서실 가 내가 그 별 네 모습이 뭐야 지금 내 거울 속에 누가 보여 I gotta say 너의 길을 가라고 단 하루를 살아줘 뭐라도 하라고 나 약하면 참아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까는 저희가 지금까지 히스토리 영상을 같이 봤다면, 네. 이번에 지금까지 활동했던 곡들에 대한 객관식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객관식이요. 네, 저도 MC지만 문제를 참여할 예정이고요. 퀴즈를 많이 마친 멤버에게는 이번에 정말 아미피디아, 정말 아미와 방탄소년단 그리고 모든 제작진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상품. 아 진짜. 네. 기대가 되는데요. 확실히 뭐지? 어떤 상품일 것 같아요? 근데 잠시만 그 전에 형도 정답을 모르는 거죠? 좀 몰라요. 아, 이게 안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얘밖에 안 나왔고. 저도 맞을 겁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거면 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달려라 방탄 벌칙 면제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그 선물은 나 하나 가지고 있지롱. 그 선물 저도요. 저도요. 솔직히 나 그게 제일 나한테 제일 어마어마한 거. 저도요. 저도요. 자, 하지만 그 선물은 저도 몰라요. 진짜 안 알려주셨고 네. 뭐 대단한 거라고 하니까 퀴즈를 네. 잘 맞추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문제가 앞에 모니터에 뜨면 정답을 외치고 답을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이렇게 함께 외치고 그렇죠, 이거 다 들고 있죠? 네, 정답을 오케이, 오케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미들도 같이 풀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네. That's a good idea. 저희 잘 보이시죠? 보이실 거예요. 네.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 다 같이 저희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문제 주세요. 아 이거 아 그때 이거 나 내 기억으로는 이거 데뷔 때 누가 이거 알려줬어. 오케이, 이런 기억이 나서 예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보기 보시죠. 1번 스물 이렇게 많이 일곱 번. 오 더 나올 것 같은데. 또요. 더 나올 2번 더 나온다고요? 스물 여덟 번. 오 3번 스물 아홉 번. 오 4번 삼십 번. 오 추가 정답은. 자 이거 정답 말한 사람은 이제 못 맞춥니다. 네. 이거는 각자 할 수 있는 건가? 아니죠. 한 명 선착순이죠. 내가 말하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지 이제. 오케이. 맞아요. 잠시만. 정답. 아니 슈가가 했다니까요. 아니 각자 집중 좀 해주세요. 정답. 자 슈가요. 훌륭한 생에 빠져있지 말라고요. 2번 28번. 아, 2번 28번. 자 김석진.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이거는 약간 짝수일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4번 30번 하겠습니다. 4번 30번. 네. 근데 제가 늦게 말하면 이거 정답 아닌 거죠? 아니 다 똑같이 그냥 한 번씩 봐요. 2번 28번 2번. 저는 1번 27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 2번 형은 2번 28번. 지민
오케이 넘어가자. 3번이 29번. 오. 이 사람들이 참. 3번 같다. 4번이야. 1번이야. 4번 30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잭. 아까는 2번 28번이라 하셨잖아요. 아무튼. 자, 저는 1번 27번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운이 좋습니다. 과연 정답은요?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혼자 맞혔습니다. 대박이네. 어, 지민 씨 알고 계셨어요? 전 니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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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번 반복하기 끝인 줄 알았어요. 오. 아,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하구나. 1, 2, 3, 4번이 다 나왔는데 유일하게 3번이 안 나와서 3번을 택하신 것 같아요. 야, 멋있다. 대단합니다. 아, 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29번 정도가 나올 거라고. 야, 과연 이 문제를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맞췄을지. 정답은 3번 29번이었습니다. 와, 지민 1점. 어, 지민 씨가 지민 형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스피드. 네. 아, 이제 스피드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번. 이거 찍으라는 거잖아. 1분 15초. 2번. 1분 23초. 이게 설정이 내가 맞추게 해줘. 3번. 1분 31초. 4번. 1분 30초. 지민! 김석진. 2번. 1분. 모르죠? 4초. 뭐라 모르죠?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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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어, 객관식이자 2번 1분 28초. 23초. 뭐 23초 28초. 지민! 4번 1분 37초. 슈가. 어? 아니 맞춘 씨. 지민 씨. 당신은 진짜 BTS 팬이군요. 야, 적토마다 진짜 달려간다. 지민 씨. 달려간다 진짜. 여러분, 지민이 형 장난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제가 바로 암입니다, 여러분. 어. 아, 지민 씨. 지금 두 문제를 다 맞췄어요. 어떻게 한 거야? 제가 4번 하려 했는데 받았어요. 아, 그게 그때 이제 그때 뮤비가 기억나는 게 정국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이 박차고 일어나는 장면이 생각보다 중간쯤에 있었어요. 중간쯤. 네. 그래서 몇 초를? 근데 다 23초, 25초 막 이런데. 몇 초 차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늦은 거. 그래도 좀 뒤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지민 씨 정말 육감적입니다. 너무 뛰어나네요. 그럼요. 찍신이 저한테 강림하신 것 같네요. 자, 야, 이거는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몇 초인지.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장면이 기억이 안 나. 거의 찍신이 강림했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박차고 일어나는 장면에서 우리 이렇게 뭐야 바가지 머리 해가지고. 맞아. 빨간 색깔 그거 먹고. 그거. 지금 아마 이 행사를 함께하는 이 분들께서 중에 에노 뮤직비디오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은 맞추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 싶진 않네요. 지금 한 두 분 정도 남으셨다고. 네. 아, 두 분 정도 남으셨는데 저희와 함께 다 떨어지시고. 네. 아니요, 지민 씨까지 세 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바로 골든벨이야. 자, 선두를 띄워. 1번 철도역. 2번 바닷가. 3번 세탁소. 4번. 아직 끝까지 말 안 했어요. 4번까지밖에 말 안 했어요. 4번이. 자. 정답은 정국. 내가 말했지. 정국. 아니 내가 4번 식사. 4번 심정진. 정답입니까? 정답. 누가 빠르게는 4번이네. 형이 4번을 하면서 다시 심지어 나 3번인 줄 알았어. 심지어 나 이거인 줄 알았어. 세탁소는 있어요. 심지어 형도 촬영했잖아요. 그게 봄날 뮤비야? 우리가 바닷가를 갔어요. 그러면 바닷가 주문지 갔잖아요. 이렇게 세탁기 위에 올라가서 주문지는 거의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세트 똑같아요. 자켓 촬영하면서 우리가 지민이 컷을 같이 찍었어요. 맞아요. 아, 자켓 촬영. 나와 우리 그건 기억하죠. 제가 주인공인 줄 알고 되게 기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 문제로 가시죠. 아니었지. 태형 씨 혹시 심기가 좀 불편하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이 느려가지고 자꾸 제가 선도를 못하네요. 그러면 무조건 보기 1번을 정답으로. 선도를 못하고 계세요. 네. 비함대. 선도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이쯤이면 이제 1번 나올 것 같아. 자, 가시죠. 시작하시죠.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1번. 1번. 매도해. 매도해라는 가사가 주식인가요? 네. 2번. Say what? 제이홉. 3번. 아직 보기를 다 들어주세요. 잠깐만. 아니, 제이홉 먼저. 제이홉, 1번 매도해. 2번. 세이원. 김석진! 아, 이런 식이면? 2번 세이원. 야! 이름을 외쳤어요, 세이원 씨. 세이원 씨. 저 정국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2번이라 했어요. 인정. 사실 규칙을 정확히 아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거든요. 세이원. 매도해가 있어? 세이원 씨 뭐지? 왜냐면 제가 코스트에 세이원 하도 많이 해요. 난 너무 매도해. 세이원 씨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세이버 없어. 왜냐면 세이버는 우리가 아니까. 그건 불타오는 애잖아요. 매도회가 제 파트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매도회가 있었어요. 네. 아무튼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네. 대단합니다. 보통 더블링 쪽이 있어요. 까비. 네. 이름을 진짜. 전공! 자. 다음 문제 있나요? 김태형!
지금 참 점수가 어떻게 되죠? 2대 1대 1입니다. 자, 지민 씨 2점? 네. BC 1점인가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혁 1점. BC 0점? 진 씨 1점? 네. 그다음에 한 명 누군가요? 아, 셋만 둘만 맞춘 것 같은데요. 아, 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자, 지민 씨 2점, 진 씨 1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정국 씨 1점. 당신은 왜 얘기를 안 하시죠? 네? 네, 정국 씨 1점. 그렇게 해서 Say what? 네, Say what 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 공평하게 위해서 네. 다 듣고 합시다. 오케이. 자, 1번 두 번째, 2번 세 번째, 3번 네 번째, 4번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정답! 정답은 해야 돼요. 정답은? 김태! 빨랐나요? B씨가 빨랐나요? 김태! 비! 어차피 아직 못 맞췄죠? 아닙니다. 2번 두 번째. 정답 여부를 듣고 이번 심지어 잘못 말했어요. 심지어 잘못 말했어요. 지민! 자, 2번은 두 번째가 아니고 2번 세 번째. 2번 세 번째. 와. 아니, 아까 그 전장의 화신. 지민. 지민. 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야, 지민 씨가 나 뭐 정답 말도 못 했어. 아, 어떻게 알았어요? 잠깐 어떻게 알았어요? 난 내 이름을 이건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알고 있었다. 아, 네. 알고 있었다. 네.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끼리 표 열 바퀴 돌고 하죠. 코끼리 표 열 바퀴 돌고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코끼리 열 바퀴 돌고 천국. 정답은 시작하면 코끼리 네, 코끼리 코 돌고. 말하는 거랑 별개잖아요. 코끼리 코랑. 아니 코끼리 열 바퀴 돌고 전곡 이렇게 외쳐야 가나요? 아니 코끼리 포 열 바퀴 돌고 가운데로 와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자 이거 하면 누가 열 바퀴 돌고 때 누군 여덟 바퀴 돌고 아 생각해 아무도 알 수가 없네 자 여러분 달달한 방탄이 아닌가 지금 아미분들과 함께하는 아미피디아 인 서울입니다 달달한 방탄인 줄 알고 있어 자 여러분들 다음 문제 그래, 우리 서로 이제. 게임을 만든다 주세요. 자 지금 지민 씨 3점 정씨 2점 그리고 진 씨 1점입니다 1번 2016년 10월 24일 2번 2016년 12월 4일 텀이 좀 있어요 3번 2016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4번 2017년 1월 김상재! 정답은 뭐라 했냐 1따따따 됐어요? 보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자 맞춰요 자 맞추세요 4번 아 아니죠 3번 아 참 몇 년이 지민! 제이홍 지민! 몰라 모르겠다 3번 2016년 8월 15일 정! 지민! 지민! 눈치가 빨라 이제 진영의 생일이죠 어 진짜?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있었어? 2016년 12월 4일 몇 번? 총 몇 번인데요? 2번이죠 김태형! 정! 아니 나한테 기대를 주라 그래? 야 너 2점이잖아 뭐야 그래, 나 틀렸잖아 그래 너 틀렸어 김정태! 아 그럼 정보. 이제 못하는 건가? 아 왜 뭐야 많이 말도 못했는데 난 4번 2016년 1월 27일 2017년 자 고기가 틀렸습니다 슈가 자 아래 슈가 2000, 아니, 4번 2017년 1월 기억 안 나죠? 자 아래 2017년 1월 12일 4번 김석재! 정국! 정국! 자, 야, 정국이 나왔어, 정국이. 아, 맞아, 정국이. 아, 이제 남아있는 거야? 너만 남았어. 일단 한 번. 그러면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야. 너 틀리면. 보기를 한번 보시죠. 에이, 안 되지. 아, 자, 자 정국씨가 틀리면 보여줄게요. 자, 1번 안 했잖아. 1번 아무도 안 했잖아. 그렇죠, 1번. 1번! 2016년 10월 29일. 오, 정확해요? 오, 야, 이거 어떻게 자, 마지막 문제. 아니, 마지막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자, 1번. 나 누구지 몰라. 지민. 2번 뒤 3번 정국 4번 아래 정답은? 김태형! 김석재! 아 목 아파 2번 비 어? 되게 태형이 없었어 이거 잘 기억 자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 문제 50점을 걸려야 되는 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10점! 마지막 문제 10점이라고? 네. 지금 1위가 이 두 공동 두 명입니다 지민 씨 3점 그리고 정국 씨 3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둘이 그러면 1대1로 붙어 아니 그렇죠 1대1 가자 에이 그건 아니지 10점 걸고 하던가 그리고 약간 뭐 반가워 10점 걸어줘 그러면 아니 그럼 앞에 문제를 왜 하시야 뭐 원래 그런 거야 앞에 문제 왜 하냐고 원래 그런 거야 5점 걸고 자 5점을 걸고 아니 왜 앞에 문제 아니 5점 없잖아 자 그럼 모두 집중했어요 몰라요 그럼 앞에 문제 왜 하냐고 그렇게 당해놓고 모르겠냐고 아 이거 내가 지니까 좋네 자 마지막 문제는 난이도가 5배라 5점을 걸겠습니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주관식 하시죠 이거 5점이 걸려있는 주관식 하시죠 오케이. 주관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주관식 자 문제 제가 정답을 외치면 해주세요 알아서 게임을 만든다니까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김석재
네 이름. 지민. 장난해요? 미안. 아, 내가 요새 머리가 아니, 막 시카닥시카닥해. 자,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저 지민. 정국. 왜 안 끝났어? 안 끝났잖아. 그러게요. 지민. B. 아니야. 형, 나 그때 못 잤어. 제이홉. 미안하다. 제이홉. 아, 멤버. 제이홉. 멤버로. 제이홉. 정국. 진. 정국진 두 명. 지민. 지민. 정국. 나 김태형 예약. 정국, 지민, 땡땡땡. 진. 제이홉. 김태형. 제이홉. 제이홉. 나 썼나? 본인이 아니야. 쓰지 안 쓰지 모르고 아니야, 있어요. 아니야 이제 나 하자. 정국. 김태형. 어. 했잖아 한 번씩. 나 해야지. 나 안 했는데. 그래? 정국. 아 이거는 순서 없어요. 이거는 김태형. 정국. 정국. 태형. 내가 먼저 했다. 회의 중 해야지 이거 회의 중. 김비. 회의 하지 마. 정국. 오케이. 자. 정국. 제이홉. 나 썼어. 김석진. 정국. 아, 아직 안 끝냈는데. 정국, 진, 슈가. 아, 내가 했잖아. 정국. 아, 이걸 못 맞춘다고? 못 맞출 것 같아. 여기서 맞추면 진짜 멋있다. 레전드 진짜. 못 맞추면 어떡할 거야. 일단 정국. 진. 나 쓴 것 같은데. 형이요? 형 모자 잘 안 써. 지민! 아니, 아직 기다리세요, 좀. 맞출 때까지. 어? 자, 정국, 진. 정국, 지민. 아, 지민이 아니야. 진. 진! 아, 제이홉! 지민!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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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예스! 정국! 진! 아래! 아래 썼대? 지민! 김재형! 네? 왜 그렇게 다 써? 저 되게 아는 척 하시길래 기대했는데 아 이게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정국! 깔끔하게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RM, 정국, 지민이네요 김태형! 그거 내가 했잖아 RM, 정국, 지민 김태형! 아니라고요 아 이거 야 4명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모자를 안 쓴 멤버가 4명이라고?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제이홉! 아니 이거 너무 완전 정국이 쓰고 있어. 조합이 점점 다양해지죠. 어 그래요? 나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 나 썼나 안 썼나? 아니 정국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국이 내가 정국 진은 확실해. 형 전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나요? 아 근데 나 옛날에 모자 많이 썼어. 그러니까 난 진짜 아니야. 난 파란색 옷 입고 있거든. 우리가 정국 진 제이홉. 힌트! 자, 힌트를 주십시오. 아니야, 힌트 안 돼. 이미 나올 대로 나왔어. 정국. 진. 형 안 썼어요? 형 안 썼어요? 몰라, 나 기억 안 나. 이미 다 나왔어, 지금. 경우의 수는. 그치. 아, 내 촉이 있어. 지금 정국 진이 아닌 거야. 빨리. 나 이제 맞췄어. 끝이에요? 정국. 김태형? B예요. 정국. 아, 이거 끝났어. 지민. 진. 제이홉 김태형 제발 끝내줘라 제발 김태형 지민 진 슈가 와 이거 진짜 정답이에요 저 이거 아니면 진짜 저 절대 정답 안 할게요 이 정국 이렇게 세 명 저 안 썼어요 저 청색 셔츠 입고 있었어요 나 정답은 진 비 제이홉이었어 정답은 진 비 제이홉이었어 결국 이렇게 1등 아 진짜 어이없다 쟤 본다 사람이 잘한다 100점 50점을 걸고 했던 마지막 문제 B씨가 50점으로 최종 승리하셨습니다 50점이야 심지어? 세상 평하지 않았어 모르겠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네. 아 정말 제일 많이 맞추면 우리 B씨가 네. 제일 많이 맞춘 건 지민이죠 많이는 저희 둘인데요 제일 다수를 맞힌 지민 씨 그리고 정국 씨에 비해서 우리 B 씨가 많은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네. 어,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 한번 누가 대한 거예요? 어, 저 어마어마한 벌칙이 좋은 벌칙이라고 안 했잖아. 벌칙이 아니야 상품. 야 이것도 심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슈가 크리스텐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B 씨 모르는 거예요. 진짜 러브레터 가나요? 그대로. B 씨 이런. 잠시만 뭐 상자 뭐 이런 거 한번 보면 안 돼? 아안 되지. 바로 안 되죠. B 씨 이런 거에 슈가가 받는 게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땐 저기 써져 있어요. 슈가 주자. 제가 봤을 때 B 씨 오늘 슈가 왜 가운데 앉았겠어? 슈가 형 씨. 슈가 주자. 아, 슈가 주자. 아, 제가 봤을 때 양도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슈가 무조건 받아야 된대. 아 슈가 주자. 아, 무조건 받아야 슈가 된대. 슈가 형이 요즘 그래. 내가 봤을 때 상을 많이 못 받았어. 슈가 형 선물 주자. 슈가 형 곧 생일이야 심지어. 어, 야 생일 선물로 줘. 어, 야 가야 돼. 야 세
생선물로 줘. 자, 주겠습니다. 휴가 형한테 준답니다. 내가 최고 1승자가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이건? 어? 야, 저게 아니었어? 아, 난 저건 줄 알았어. 나 저건 줄 알았어. 오, 야. 사실, 설마 문화상품권. 형 안 보고 앞에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 이야! 우와! 야! 야, 대박! 와! 와! 뭔데? 뭔데? 나 봐도 돼? 야! 엔딩곡 직캠 이용권! 예! 예! 야, 이게 슈가 형은. 야, 이건 아미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그렇죠. 게. 이게 슈가 형이. 슈가 형 팬들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지금 들리세요? 예. 여러분, 슈가 형이 개인 직캠이 있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야! 와! 막 보이고 막 불로 쬐는 거 나오고 이런 거 아니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야, 축당첨이 저기 크게 써 있네. 슈가 씨 한 문제도 못 맞히고 다 경품을 내가 승자네. 네. 아, 그죠. 승자죠. 부럽다. 자, 어떠세요?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요? 네. 썩 좋지는 않네요. 하루만 내게 시간이 있다면 달콤한 네 향기에 취해서 권해나 잠들고 빡빡한 스케줄 사이에 기회가 있다면 따스하고 깊은 눈 안에 몸 담고파 I like that 너의 그 길고 긴 생머리 올려먹을 때의 아찔한 목소리가 흘러내린 저 머리 서로 같이 어디 가든 내 핸드백은 네 머리 영어 허니 볼 때마다 숨이 막혀 명덕거리처럼 우리의 BGM은 숨소리 내 이름을 불러줄 때의 네 목소리에 잠겨서 나 수영하고파 너를 좀 더 알고파 너랑 BTS 불깊이 몸하는 탐험가 너란 작품에 대해 감상을 해 너란 존재가 예술이니까 이렇게 매일 날 바쁘도록 상상을 해 어차피 내게는 무의미한 꿈이니까 꿈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자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데 나가서 밥 먹고 영화 한 편만 볼 수만 있다면 나라는 정말 뭔 짓이라도 할 텐데 girl I'm sorry 내 머리가 너무 이상적인가 봐 그래도 언젠가 보면 웃어줘 조금은 아니 어쩌면 많이 나 원망하겠지 가라는 꿈 때문에 널 더 바라보지 못했어 내게 하루만 줘 꿈속이라도 하루만 현실은 핑계를 매 삼게 얇던 그 수많은 말 중에서 딱 한마디만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 나팔 꽃이 필 때만 나 헤어지자 꽃이 칠 때 주질 거라 생각 안 했지만 너에게 난 그랬으면 좋겠다면 이긴 지킬까 널 위해서라면 아직 난 거짓말하고 있어 넌 내 한가운데 서 있어 꿈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고 있다면 let's go time 24 hours 너와 다른 동네 있다면 아침부터 입맞춤해 빠질 수 없는 브런치도 한 입에 손잡고 너와 햇빛에 몸 담그네 안 끝내 아름다운 밤 중에 너에게 고백해 조명은 달로 해 수많은 일들이 내게 말을 해 그 나름만 있으면 가능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Please sell me. Okay. Yeah. Army. BTS. 자, 저희가 네. 네. 이렇게 히스토리 영상도 보고 방탄소년단의 곡들로 또 퀴즈도 풀어봤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 얘기 말고 여기 계시는 또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아미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또 제일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는 어떤 곡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집중 좀 해주세요. 네. 당신의 얼굴. 네, 보여주세요. 그래. 잠깐, 이거 필요 없잖아요. 내려놓자, 이거. 자, 보여줘. 네, 줌 좀 잡아주세요. 네, 원샷. 야, 이제 판넬 필요 없잖아. 판넬 내려놔. 자, 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선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카페에서 글을 남겨서 저희 아미의 의견을 한번 실시간으로 들어보죠. 자,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네. 그래서 뭐 혹시 다들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 네. 나 약간 좀, 이 각자의 엄지발가락 길이를 알고 싶네요. 각자의 엄지발가락 길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중요하죠. 아니. 네. 뭐 그래 혹시 무지개 반쯤 없는지 팬분들이 궁금해. 네. 아니 자, 아니 지금 아니 뭐 그렇게 너의 작은 하나하나까지 궁금할 수도 있죠. 너의 네. 모든 게 궁금해. 네, 너의 모든 게 궁금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궁금할 수. 그래서 엄지발가락 아무튼 좋지만 엄지발가락도 너무 좋지만 아, 예를 들면 뭐 타이틀곡 가장 좋아하는 네. 안무를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뭐 그런 거 좋네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아직 안무를 물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안무가 뭐 맞아 의상 이런 네. 건 물어봤어. 의상, 뭐 곡 이런 거 물어봤는데 어. 안무를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저희의 타이틀 드립니다. 뭐 쩔어도 이러면 아웃이고요. 타이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안무를 한번 저희 공카에 한번 개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적어볼까요? 자, 최호. 제목 뭘 할까요? 방탄소년단 안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무엇이에요? 귀여운 아미 여러분. 여러분! 아, 제호 너무 귀엽죠? 등골 브레이커가 있을 거라고. 자, 5분 만에 댓글이 9,999개가 달린다. 자, 뭐야? 저 질문을 뭐라고요? 아, 저희의 타이틀곡 안무 중 저희의... 가장 좋아하는... 저 질문을 보여주세요. 제가 오타가 심해가지고. 괜찮아요. 안무 중 천천히...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무엇인가요? 추첨을 통해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립니다. 자, 올렸습니다, 여러분. 올렸고요. 제 생각에는 I need you가 많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에서 저도 불타오르네. 네, 되게 감사합니다. 예뻐서 안무가 구성도 너무 좋고.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불타 333이. 자, 지금 가장 첫 댓글이 유유예요. 그리고 이응이고요. 하트고요. 오빠고요. 달아놓고 수정을 하시는 원래 이제 센스죠? 어떤 답이 어떤 답이 제일 많을지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아, 전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올라온 게 런이요. 오, 오케이. 우리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제주씨 아직 얘기하지 말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유입되는 속도라든지 그런 거 따지면 이제 최근 곡들 중에 한 곡이 아닐까. 혹시 알림을 꺼주실 수 있나요? 댓글 올라오는 속도가. 최근 곡 뭐였어요? 최근 곡일 것이다. 아이돌. 아이돌 너무 멋있잖아. 왜냐하면 이제 또 순간 무대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순간 무대네. 네. 멜론 뮤직 어워드죠. 그러면 지민 씨는요? 저는 아이니즈. 아 몰라요, 다 좋아. 정국 씨는? 타이틀만. 네. 쩔어 마이크라 뭐 이런 거 빼고요. 그러면 저도 제일 멋있는 거는 아이돌이지 않나? 아이돌. 진 씨? 저요, 저는. 불타오르는 애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애를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불타 한 표 합니다. 잠시만요, 저 바꿔도 돼요? 뭘로요? 아, 이거 맞춘 거 아니에요? 네. 상품 없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전 봄날 제일 좋아합니다. 봄날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저. 저요? 개인저. 개인저 아니에요? 개인저가 나왔어요? 전국 개인저. 안무요? 네, 안무. 개인저 멋있긴 했어요, 안무가. 개인저 안무 진짜 이게 멋있었어요. 노래가 아니고 안무입니다. 저는 안무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슬프니까. 안무는 전 마이크랍? 아, 그건 타이틀이 아니죠. 타이틀이 아니라 타이틀이 아니구나. 그러면 저는 전 핏땀. 아, 핏땀 뭐 있어요? 핏땀 안무 괜찮아요. 핏땀이 예술이에요. 네, 약간 좀... 자, 그럼 이제 아미분들은 한번 답을 보죠. 네. 네. 누가 대표로 제이홉 슈퍼컴퓨터로 자 빨리 네. 누가 대표로 답을 올라온 내용 하나씩 읽어주세요. 지금 생각보다 런이 엄청 많아요. 아, 런? 런이 네. 많아요. 이거 그럼 안 돼, 이거? 네, 뭐 아니주도 있고요, 페이클럽 있고. 제이홉 씨, 네. 저도 한번 봐도 될까요? 네네네, 보세요. 제이홉 씨가 런만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자, 제가 한번 제가 봤을 때 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다양해서. 그렇죠, 너무 다양해요. 빠르게 읽어보세요. 지민 슈퍼컴퓨터. 잠깐만요. 자, 갈게요. 자, 이제 수정하실 겁니다. I need you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아 너무 다양한데요. 런 만점. 결과 도출 띵.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잠시만요 형, 그거 타이틀 중이라고 얘기해. 띵. 결과는 아 지금까지는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이니즈와 페이크 러브가 굉장히 많아요. 박빙이에요? 네. 불타는 안 나오죠? 아 많이 나왔어요. 런도 나오고 뭐 타이틀은 아니지만 나투데이도 나오고. 아 나투데이 네. 봄날도 많이 나왔어요. 불타오르는 나왔나요? 불타도 나왔어요. 불타 나왔어요. 나오겠죠 뭐. DNA도 나오고요. 아 불뻔했어요. 지민 씨 하나를 픽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지민 씨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기 어떤 답이 가장 많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이돌이 굉장히 많이 나와. 아이돌과 페이크 러브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신곡이기도 하고 하나만 뽑아 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온 걸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슈가 형의 분석이 정확히 맞았네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저희가 그 안무를 짧게 보여드리는 시간에 그러면 제 최고인 아이돌을 좀 보여드리는 그렇죠. 게 어떤가? 좋습니다. 뭐 어떻게 어우 부분 할까요? 네, 3일 한번 네.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페이크 러브가 낫지 않나? 자 각자 맨 처음 일자로 쓰, 아, 맨 끝에 일자로 쓰세요. 그렇죠, 맨 끝에. 아, 맨 끝에 일자 다 나올라나? 슈가 씨, 다 나올라나? 최대한 들어가세요. 들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자, 아 일자로 서서. You can stop me loving my day. Oh oh ooh oh. Oh oh ooh oh ooh oh. Oh oh ooh oh. 덩기덕쿵더러러. Oh oh ooh oh. Hey. Oh oh ooh oh ooh oh. Oh oh ooh oh. 덩기덕쿵더러러. 알쏘. 우우. 론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난 댓글에 론이 많았었어요. 자, 기억난 사람. 라라라. 뭔 얘기야? 아무 얘기 아닌데? 나니까, 에이, 다시. 라라라. 대부채 이거죠. 라라라라라. 어, 그렇지. 경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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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여러분. 댄저. 에노. 에노. 아, 세렌디피티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질문. 자, 이제 다른 질문 하나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미들한테요? 네.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 네, 뭐 돈가스 굉장히 많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딜러나요? 네. 그럼 이제 같이 이제 먹방 하는 거지. 아, 먹방. 자, 오케이. 오늘 아침 뭘 먹었는지.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제 지민 씨의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콘서트에서 꼭 듣고 싶은 곡이 있는지. 질문이 굉장히. 시장 조사, 수요 조사. 네. 그렇죠. 괜찮은데 이거? 자, 지민이 거 괜찮은데? 콘서트에서 듣고 싶은 곡. 콘서트에서 듣고 싶은 곡. 자, 자, 저 주세요. 하지만 아이디인데 아이디. 그렇습니다. 제목. 자, 이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지민 씨가 알아서 다 잘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콘서트에서 맞춤법 잘 확인해 주세요. 아, 또 제가 맞춤법 틀리면 내가 틀린 거예요 이거. 알죠?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걸 틀리면 저 한국어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배우고 한글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댓글이 자 올려주세요. 리을 많이 나왔고요. 댓글 전체 보기로 해서 쓰레고침을 하면서 이응이 가장 많은 이응. 아, 이응 좋죠. 일단 지금은 좀 이응 명곡이에요. 아직 봐도 그게 없어요. 컴백홈. 멈췄어도 괜찮아. 컴백홈. 컴백홈 저희 땡 듣고 싶대. 땡. 그지. 땡 듣고 싶죠. 땡 너무 좋아. 바다 듣고 싶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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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꼬 레꼬를 듣고 싶어요. 레꼬 한국 버전. 아, 근데 레꼬를 생각보다 다들 좋아해요. 레꼬를 하우스 오브 카드. 바다. 바다가 맞네. 바다? 뱁새. 바다. Don't leave me. Don't leave me. 아, 헉, 아, 아. 좋은 노래죠, 그거. 명곡이요. 불러주세요, 진혁. 아, 오, 아, 아. 이번 질문에 아미분들은 어떤 답이 제일 많나요? 일단 영 포에버 많았고 바다 많았어요. 그리고 영 포에버 같은 떼창곡. 바다 감사합니다. 아, 떼창곡 좋죠. 떼창곡. 럼메이즈 많아요. 럼메이즈 많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정씨? 일단 보게. 럼메이즈 바다. 럼메이즈가 많아요. 땡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영 포에버 럼메이즈 데이드림. 데이드림. 데이드림? 데이드림. 안무가 있었나요? 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영 포에버 럼메이즈. 아, 럼메이즈. 영메이즈래.
럼메이즈랑 영포에버가 아닌가? 럼메이즈 영포에버. 영포에버 못 들은 분들 꽤 많겠네. 맞아요. 거의 그때 마지막에 했었지 않나? 우리 그 화양연화 온스테이지. 에필로그. 에필로그 그때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포에버 무대는 진짜 꼭 다시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어제 곧 세상 중이니까. 아, 근데 오래됐어요. 이거 세 개가 바다, 영포에버, 럼메이즈 다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혹시 다음 콘서트에 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너무 좋은 곡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럼메이즈는 진짜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신곡 중에 이제 더 좋은 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우리 곡들을 너무 좋아해서. 맞습니다. 네, 어느 곡이든. 자, 네. 오, 데이드림 또 났어. 데이드림. 자, 정우 씨,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물어볼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물어봐도 돼요? 저 개인적으로 돈가스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는 김치찌개일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네. 약간 모닝콜 서비스처럼 이제 이거 아침밥을 꼭 먹고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밥 먹는 걸 찍어가지고. 아, 정우야 괄호치고 너 아침밥 안 먹는 사람들 많으니까 정국. 그래서 먹방을 찍는 사람들 보잖아. 네. 먹방을 아침용으로 딱 먹고 호비 형이 빙에서 써주면 안 돼요? 토스트 할 것 같아. 호비는 일단 그 골뱅이 써줘야 돼. 골뱅이. 골뱅이. 오늘 아침 못 먹었어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안 먹는 게 추세라서. 아, 요즘 이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근데 이제 밥을 먹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하루에 세 끼 특히 아침을 느낌표가 없어. 먹기 아니, 시작할 때가 2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차이는 없대요. 자,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자, 질문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댓글 확인해 주시죠. 아마 이응이 가장 많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Do you? 오, do you? Do you? 북어국도 있네요. 북어국. 당신은요라는 뜻 아닐까요? 아, 미숫가루 먹었다고 하네요. 아, 불닭. 미숫가루 맛있죠. 미숫가루. 방탄커피 드신 분 많아요. 불닭을 아침에 먹었죠. 아침에 불닭을 드셨대요. 와, 속이 강철.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정씨. 돈가스 있네요, 형. 돈가스 있고. 자, 쭉 읽어주세요. 뭐. 바나나 우유, 토스트, 카레, 그냥 밥. 시리얼 치킨. 어, 치킨 네, 먹는 사람이 꽤 있네. 안 먹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치킨이 많은 게 원래 전날 밤에 시켜놓고 네, 먹은 다음에 남겨놓은 찬 치킨 먹는 게 이게 아침에 사과 주스를 먹는 게 그렇게 좋대요. 어, 사과, 감튀.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과는 아침의 금, 점심의 똥, 저녁의 동이라고. 아, 다들 아침밥을 네. 잘 먹고 다니니까 네.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안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드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아침 잘 챙겨드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침 잘 챙겨드세요. 자, 이제 정말 아침밥 얘기를 하니까 진짜 배가 고파져서 이제 네. 아미피디아 아미 이 유나이티드 인 서울을 이렇게 하니까 무슨 축구팀 이름 같네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아미피디아 아미 유나이티드 인 서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모두 즐거우셨나요? 네. 사우리 질러. 저희가 되돌아보면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기적 같고 꿈 같은 일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악스에서부터 이제는. 스타디움. 그쵸. 스타디움. 바로 웬무비 가죠, 웬무비. 다시 한 번. 스타디움. 와. 네, 가수가 되었네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미 갈 줄 알았겠습니까? 아, 진짜. 우리 그래미 내년에도 갑시다. 아, 꼭 가야죠. 진짜 그래미 어워즈 goes to BTS. 이게 진짜 데뷔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제 계속 아미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계속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미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하지만 아미피디아가 막을 내렸다고 해서 그렇죠. 저희의 갑자기? 이야기가 끝난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올 앨범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였으면 좋겠고 더 재밌고 어메이징한 우리만의 얘기를 네.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앨범이 곧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곧 나와요! 너무 좋아요! 아미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정말 진정성, 그리고 퀄리티 있는 음악, 그리고 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자, 그럼 마지막은 저희가 우리 아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에 담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아까 퀴즈 우승자가 네. 받은 맞습니다. 상품이 있을 건데요. 싱글이 네. 이 노래의 개인지캠, 유일한 개인지캠 촬영권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럽다. 자, 마음껏
카메라를 독차지하시고 끼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카메라 욕심 없는 사람이 이걸 받으니까 네. 정말 행복하죠? 영광스럽네요. 네. 아. 아 멋있다. 자 그럼 마지막 곡 정말 오랜만이죠 이 곡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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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유. 좋아요 좋아요 나는 좋아요. 아, 나 수강 옆에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 다 같이 사주마다 좋아요 난 말하는 처음 보는 전화 오자 누구야? 아 맞다 나지 남주 친구 아니지 찬스는 이 번호 눌렀잖아 전화나 속파전이 꼭 치는 것 같고 뭐라도 안 하면 난 신경 놓았을 것 같아 싫어요 버튼은 없대 싫어도 30여 명 중 하나가 되는 게 여기도 좋다고 저기도 좋다고 한 번만 우자고 왜 그리 꼬냐고 네 어수분 이제는 것도 아닌데 왜 뺏기는 것 같은지 하하 넌 나없이 좀 잘 사네 눈부시러 오니까 노는 것 좀 살살해 목까지 올라온 저 줄을 삼키고 오늘도 좋아요 들으시 Let's go 마음이 되고 오히려 더 좋아 보여 pretty woman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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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향기에도 여전히 난 좋아 보여 pretty woman안녕!